상태를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1차로에서 초록색 차가 속도를 쭉 내고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뒤에서 이제 빨간색 차가 쭉 따라오다가 뭐가 답답했나 봐요. 오른쪽으로 딱 빠지더니 더 빨리 속도를 쫙 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앞에 뭐 있었나 봐요. 갑자기 왼쪽으로 휙 껴들어요. 그래갖고 빨간색 차의 왼쪽과 초록색 차의 앞부분이 빡 붙였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 낼 리가 없죠. 여러분 다 베테랑이신데, 그죠? 진짜 문제 나옵니다. 저 빨간색이 잘못한 것 같은데, 빨간색이 잘못한 죄목이 뭘까요? 앞지르기 방법이 뭐? 아, 그렇습니다. 아, 정확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정확하게 맞추셨네. 예, 좋습니다. 야, 또요! 응? 또 있어? 네. 저 빨간색이 잘못한 게 세 가지를 지금 동시에 잘못했거든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앞지르기 방법에 위반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앞지르기라 함은 앞지르기 하려는 차의 좌측으로 나가서 그 차량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앞지르기 어디로 하는 거라고요? 왼쪽으로 하는 거야. 앞지르기 오른쪽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네.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보면 앞지르기를 왼쪽에서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앞지르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틀렸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앞지르기 금지 위 시기 장소의 위반이에요. 고속도로 상태고요. 승용차예요. 앞지르기 몇 차로에서 해야 되죠? 1차로? 추월차로에서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디서 앞지르기를 했어요? 2차로? 주행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했죠. 그죠?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 장소의 위반이에요. 그죠? 네, 그걸 잘못된 거예요. 빨간색이. 요거 1번이랑 2번 방법과 시기 장소 위반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요 세 번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자세히 볼게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속도로 상태에서 고속에서 이루어지는 주행 상태에서 그 앞지르기를 한다는 거는 그 고속보다 더 빨리 주행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고속보다 더 빨리 주행하고 있는 요 앞지르기 하는 차를 또 앞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앞지르기 하는 차를 또 앞질러서는 안 된다. 여기서 보면 앞지르기 하고 있는 이 차를 또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사항에 이제 성립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앞지르기 하는 차를 앞질러야 되기 때문에 이 초록색 차가 앞지르기라는 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앞지르기 하는 차를 앞지르기 하는 게 되니까. 그죠? 그럼 저 보십시오. 이 상황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저 초록색 차가 지금 앞지르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아니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저 빨간색 차에 빙의를 해계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초록색 차 운전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상황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부딪혀서 경찰서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경찰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누가 보든 이제 초록이 피해자니까 경찰이 늘 피해자한테 먼저 물어보죠. 선생님 괜찮으시냐고.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부딪혔다 했더니 아 그러세요? 경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차로에서 속도를 내고 계셨어요. 추월을 하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주행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웃기죠 이게? 네, 웃겨 정상입니다. 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초록색 차 운전자 지금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당연히 추월하려고 그랬죠. 당연히 1차로였죠. 추월차로 아닙니까? 거기서 당연히 추월하려고 들어왔죠. 주행할 거였으면 2차로로 갔지 왜 1차로로 바뀌었어요? 이제 속도까지 내고 있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추월하고 있는 차 가서 추월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추월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갖다 때려 박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그래서 중앙분리대 붙여갖고 죽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초록색 운전자가. 네. 자, 다시 이제 여러분 이제 빨간색 차로 다시 빙의하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제 빨간색 차 운전자입니다. 다시 빨간색 차의 마음을 가지고 상황 보십시오. 제가 경찰이 빨간색 차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제. 선생님, 운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초록색 운전자가 죽을 뻔 했다잖아요. 선생님, 뭐, 억울하신 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그런 거죠. 그럼 빨간색 운전자가 100이면 100다 뭐라 그래요? 내가 억울하지, 내가. 네. 뭐가 억울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게 너무 천천히 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뭐 하고, 뭐 당연히 따라가려고 했죠. 근데, 뭐 이게 속도를 내긴 내는데 뭐 80km, 70km 뭐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마냥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오른쪽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쭉 이제 속도를 내다가 왼쪽으로 또 부딪히면 안 되니까 충분히 거리도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겠거니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 갑자기 초록색 차가 속도를 확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오히려 옆구리를 받쳤어. 이렇게 주장을 해요. 빨간색 운전자. 네. 자, 결론을 내려볼까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다시 말씀해보세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거? 빨강이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거죠,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느낌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저 빨간색 차가 근본적인 잘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 이제 저 객관적인 상황에서 다시 상황 보십시오. 여러분, 저 빨간색 차처럼 운전하는 경우 어때요? 상당히 많죠. 그죠? 저렇게 어떤 경우 그러냐면, 저 1차로 딱 들어갔는데, 1차로에서 민기적거린다 그러죠? 민기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차간 간격이 쫙 좁아들죠? 그러면 길어야 2초 정도 버틸려나? 그래서 딱 있죠. 아, 뭐야, 이거. 그래서 깜빡이 딱 켜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쫙 속도를 내면서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뭘 해요? 얼굴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어이 얼굴을 한번 봐요. 그래서 뭐 썬팅 돼 있고 그러면, 아, 뭐, 그러면 이제 얼굴 딱 보면, 보인다. 그럼 그 안에서 다 뭐 하고 있어요? 뭐 핸드폰 쳐다보고 있거나 뭐 드라마 보거나 뭐 야구 보거나 뭐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안에서. 그래서 아, 그런 그렇지. 그래서 딱 가서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 다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 추월하는 그 사람한테 있어요. 운전하실 때 여러분이 아는 만큼 강해진다고 저게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빨간색이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타고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십시오.